달그룹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키핑장인데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에어니움 이 녀석은 할로윈 철화예요. 이 녀석 제가 분갈이 할 건데 이 할로윈 철화는 예전에 쪼꼬다육인 마야다육에서 제가 묵둥이 진짜 가격 정말 착한 가격에 묵둥이 그거를 판매를 했을 때 벌써 한참 전이에요. 그때 5만원 세트에 있었던 그 철화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 해에 왔던 해에 여름에 글쎄 그 애벌레가 철화 목대를 여기를 갉아먹은 거예요. 주먹 뻑뚫렸잖아요. 갖고 이 철화를 제가 진짜 예뻤었는데 제가 철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가 그렇게 예뻤어요. 갖고 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얘가 그 애벌레가 딱 먹고 나니까 못생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그냥 방치해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엔가 그해 겨울인가 키핑장에 올 때 얘를 이제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철화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저는 이 그 철화가 예쁘다는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막 그닥 이쁘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건 저는 철화 중에서 제 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할로윈 철화는 처음부터 참 예뻤었어요. 요 녀석은. 근데 이제 그해 여름에 애벌레가 얘를 괴롭히고 막 하면서 얘가 못생겨지니까 뭐 그럼 정이 살짝 우리 그러면 우리 좀 그만 만날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조금 식상한데 서로 각자의 시간을 좀 가져볼래 뭐 이런 그렇게 제가 얘를 조금 박대를 했었습니다. 야, 나와라. 역시 화분에 뿌리가 꽉 찼습니다. 자. 와. 정말. 얘는 떨어질라 말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철화가 풀리면서 목대가 조금 가늘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철화가 제가 키워보니까 잘 풀리는 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약간 옷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철화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햇볕이 부족할 때 그때 저는 그때 잘 풀렸어요. 근데 그거는 환경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은 키핑장에서도 해가 좋은데도 철화가 풀리는 때가 있거든요. 목대 공기 뿌리도 철화도 공기 뿌리가 잘 생겨요. 목대 마른 잎을 넣어서 저는 마른 잎을 이렇게 손으로 탁 건드려서 다 떨어질 때까지 좀 두는 편이라 이렇게 뭐 핀셋으로 팍 이렇게 잡아 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후루룩 할 때 떨어지는 것만 띄는. 와. 마른 잎을 떼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예전 영상을 한번 제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요 녀석이 그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와, 근데 정말 그 다육이가 문제가 있을 때 묘하게 그 미워지는 그 모습 있잖아요. 제 얘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와, 이렇게 미워지는구나. 뭔가 얘가 그때 그 애벌레에 시달려서 목대에서 물을 못 끌어올리니까 목대가 파여가지고 물을 못 끌어올리니까 얘가 묘하게 그 미워지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른 잎만 제거를 해도 다육이가 더 예뻐 보이죠? 깔끔해 보인다. 깔끔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얘도 화분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스텔 달구지에다가 요 할로윈 철화 분갈이 하는데, 요 녀석은 제가 배수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얘는 화분이 그렇게 좀큰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어디를 얼굴로 하면 될까요? 너무 예쁘죠? 여긴데 여기가 약간 조금 상처가 있는 부위여서 이쪽에다가 제가 이쪽을 얼굴로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좀 불편한가? 보기가? 이쪽이어야 되나? 이렇게? 아우, 근데 여기 아직 심기지는 않아. 이게 저기 뭐지? 이 애벌레가 그 먹은 자국이, 아, 건강한 애기를 막 이렇게 쥐어 뜯어가지고 저 자국이 안 보이게 심어주고 싶어서. 꽃다발 같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거 맞아? 틀렸네. 어디를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근데 철화를 이렇게 막푹 파묻어도 되나? 뭐안될건 없겠지만. 아, 맞다. 철화는 목대를 보는 맛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뭐더 이상 얘가 철화라기보다는 그냥 군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풀렸으니까. 자, 뭐 간단하네. 아유, 쉽네.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애기들 있어요. 조그만한 애기들, 이런 애기들 그냥 사이사이에다가 다시 심어주고. 아, 예쁘다. 이 철화에서 풀린 에오니움의 이 얼굴이 참 똘똘해요. 프리티야, 미안. 너도 그냥 여기서 살아. 너의 정체성. 내가 할로윈인가 프리티인가 헷갈리겠지만. 자, 이렇게 할로윈 철화에서 풀린 요 녀석 제가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화분에 뿌리가 꽉 차가지고. 분갈이 마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우고 있던 요 할로윈 철화 분갈이를 했는데요. 요 할로윈 철화는 제가 예전에 쪼꼬다육인 마야다육에서 묵둥이 세트로 구매를 했던 철화예요. 근데 이렇게 풀려가지고 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그 쪼꼬미 철화의 한 부분이 바로 요 아이 목대에서 잘라낸 부분이에요. 애벌레가 한여름에 그냥 그 목대를 훌렁 퍼먹어가지고 제가 속상해서 그걸 잘라냈거든요. 자, 여기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간간이 이 녀석 성장하는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 지난 시간에 분갈이했던 홍매화가 여기에 있어요. 홍매화 아주
같은 화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